교통사고를 당해서 척추뼈가 부러지면서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쭉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스타일 멘토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오늘은 애드립 프로젝트 2기 첫 번째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을 주셔서 다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왜 사람들은 패션을 포기할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한 프로젝트입니다. 환경이 안 되거나 여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스타일 대변신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큰 돈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변할 수 있고 스타일은 좀 힘이 있다 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을 모시러 지금 저희가 공항에 나와 있는 상태고요. 한 달 전부터 정말 의지가 강하셔서 준비를 한 프로젝트였어요. 필티어 차시는 구독자분인데 스타일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와중에 저희랑 비슷한 취지의 브랜드가 광고 문의가 돼서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장애인 분들을 위한 파티스트라는 브랜드예요. 기능성뿐만 아니라 미적인 부분까지 겸비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함께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진행을 한 만큼 오늘 광고비 전액은 어려운 환경의 학생분들이거나 아니면 장애인 분들에게 깡스타일리스트 구독자 이름으로 전액 기부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구독자분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쪽 와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삼다수 휠체어 농구단에 소속되어 있고요. 29살 휠체어 농구 선수 정영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준 씨와 함께 애드립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정말 편하게 저한테 형이라고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휠체어를 타신 지 혹시 얼마나 되신 건가요? 지금 2011년 6월에 다쳐서 거의 지금 10년 정도? 네, 19살 2011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척추뼈가 부러지면서 척수신경에 손상이 와서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쭉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있고요. 장애인 농구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2011년도에 사고 나고 수술하고 국립재활원이라는 재활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사회체험활동 나가서 장애인 스포츠 체험하던 중 휠체어 농구 스포츠의 매력을 느끼게 되어 그때부터 휠체어 농구 선수로 쭉 활동하고 있습니다. 애드립 프로젝트에 좀 진행하게 된 좀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작년에 욕창으로 인해서 1년 넘게 병원 생활을 하던 중 깡형 유튜브를 알게 되어서 스타일리스트 유튜브다 보니까 보면서 스타일 변화를 원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옷을 입을 때 이런 게 좀 고민이구나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고민이 좀 많죠. 아무래도 휠체어 타다 보니까 여기서 바지 갈아입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리고 롱코트 같은 경우에는 깔고 앉아야 되니까 불편해가지고 거의 입지를 못했고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다 보니까 제약되는 게 너무 많아서 긴 옷도 못 입고 또 온라인으로 옷을 사게 되면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어서요. 저희가 휠체어 타고 계시는 걸 알고 있어서 그거에 맞게 어떻게 옷을 입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지도 약간 리폼까지 했거든요. 이게 바지 수선을 맡기로 왔습니다. 일단 몸이 불편한 분이기 때문에 바지를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지퍼랑 밴딩을 넣어서 촬영에 임할 예정입니다. 좀 편하게 그리고 좀 편한 네.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아, 자꾸가? 그럼 평상시에 혹시 입고 싶었던 스타일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댄디하거나 깔끔한 경조사 같은 때 한 번도 정장 같은 걸 입어본 적이 없고요. 저한테 맞는 옷이 어떤 건지 스타일링 해주시면은 그런 위주로 앞으로 옷을 쭉 입어나가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데일리로 입을 거와 경조사 때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변화를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준 씨가 생각했을 때 나중에 하고 싶은 꿈이 있으실까요? 휠체어 농구 선수로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네, 국가대표도 하고 세계대회도 나가고 국위선양하고 싶고 그 다음 꿈으로서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 연애도 해야 하고 돈도 열심히 벌어야 하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오늘 하루를 좀 특별한 날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가서 옷을 입어보면서 어떤 점이 좀 불편했는지 어떻게 입으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스타일을 도전해 볼 건데 그 전에 퍼스널 컬러라고 해서 어떤 컬러가 이제 본인에게 맞는지 그걸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골드와 실버 톤만 있으면은 웜톤인지 쿨톤인지는 쉽게 구별이 가능하거든요. 맞는 톤을 딱 댔을 때는 피부톤이 한 톤 밝아 보이고 잡티가 살짝 가려져요. 그래서 골드톤을 댔을 때가 피부톤이 조금 더 안정감 있고 잡티가 조금 안 보이는 컬러라서 개인적으로 쿨톤보다는 이제 웜톤이 이제 맞는 컬러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모노톤으로 입는 것보단 어느 정도의 컬러감이 조금 들어가면은 좀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경조사에서 격식 차리거나 단정하게 입는 룩버처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정장 입을 때 고민이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나요? 휠체어 밀 때 가슴이 꽉 낀다거나 입고 벗기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었죠. 이 하티스트라는 브랜드를 제가 오프닝 때도 소개해드렸었는데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나온 브랜드예요. 기본적인 블레이저 같지만 뒤쪽으로 보면은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오, 뒤에가 뚫려 있네요. 액션 플리츠 같은 디테일로 팔을 움직였을 때 조금 더 편안한 느낌? 이런 게 만약 입었을 때 어떤 점이 좋을 것 같나요? 휠체어 밀고 할 때 아마 끼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퀴도 많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옷 입으면은 찡기거나 찢어지는 상황도 저는 발생할 것 같거든요. 네, 겨드랑이 부분이 많이 터지죠. 맞죠. 하티스트라는 브랜드가 판매 수익금을 또 다시 기부 활동으로 해서 선순환되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분들도 스타일을 포기하지 말고 옷을 잘 입을 수 있다,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브랜드고, 바지 자체도 딱 보시면 기본처럼 딱 보이지만 허리가 전체적으로 또 밴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디가 정말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정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경조사에 입을 수 있을 법한 셋업 수트 한번 입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영준 씨가 포멀 앞 수트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마친 상태이고요. 전에 입고 오셨던 스타일과 다른 느낌으로 지금 변신이 됐는데요.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와, 아, 구독자분들에게 한 바퀴 돌아서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안 들려. 과하게 셔츠랑 타이까지 너무 격식을 차리는 느낌보단 지금 입고 계신 것처럼 기본적인 티셔츠랑 스니커즈랑 매치해서 가볍고 격식 차릴 때 입을 수 있는 그런 수트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어떠신가요 혹시? 마이 같은 거 처음 입어보고 이랬는데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바퀴 한번 돌려보실래요? 편하게? 네, 이렇게 돌리더라도 핏이나 이런 건 무너지지 않아서 와, 정말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휠체어 아래에 옷이 구겨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옷이 구겨지지 않는 원단을 사용을 해서 구겨짐이 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이 바지 선택할 때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너무 슬림한 슬랙스보단 살짝 여유감이 있고 이렇게 미디가 긴 슬랙스를 면칠하시는 게 체형도 보완이 되면서 편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지 디테일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일반적인 버클 형식으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벨크로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뗐다 붙였다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퍼 부분에도 약간 고리가 돼 있어서 손 움직이 불편하신 분들은 고리를 통해서 올릴 수 있게끔 그런 디테일까지 신경을 쓴 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썼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아무래도 많이 배려한 것 같아요. 제가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이 영준 씨가 딱 보면서 아, 이 부분은 이래서 좋은 거예요 이래서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이 옷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웜톤 가지신 분들은 네이비톤이 정말 잘 어울리시거든요. 바지 기장 같은 경우에도 너무 긴 것보단 이렇게 앉았을 때 양말이 살짝 보일 수 있는 정도의 기장으로 수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평상시에 입을 수 있는 캐주얼한 룩을 소개해 드릴 건데, 청바지를 입더라도 와이드한 핏과 그리고 미디가 긴 걸 선택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어제 리폼을 했거든요. 일반적인 자켓에 사용하는 지퍼를 청바지 옆에 달았어요. 그래서 옷을 입을 때 옆쪽을 열어서 입으시면 편안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안하게 입고 편안하게 잠글 수 있게끔. 음식 먹을 때 자주 흘리기 때문에 밝은 컬러의 청바지는 자주 세탁하거나 오염이 잘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어두운 계열로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의 상의에 이렇게 컬러감이 있는 이런 니트를 좀 매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제 영준 씨가 캐주얼한 스타일링으로 변신을 끝마친 상태입니다.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나오세요. 야, 아까와는 또 정반대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한번 해봤어요. 전체적으로 캐주얼한 스타일링으로 했고 바지와 상의, 오버사이즈 핏감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얼굴이 좀 작아 보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부러 오버핏 선택해서 비율이 좀 더 좋아 보이게. 그리고 지퍼 만들었는데 혹시 어떠셨나요? 입으실 때? 입을 때 너무 편했어요. 가운데 버클이랑 네. 지퍼 안 내리고도 사이드 지퍼로만으로도 입고 벗기에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훨씬 더 영해 보이고 캐주얼한 그 느낌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영준 씨 같은 얼굴형은 둥근 얼굴형이고 하관이 조금 발달되셔서 V넥을 선택해 주시거나 여유 있는 걸 선택을 하신다면 얼굴이 조금 더 날렵하고 세련된 샤프한 느낌을 좀 연출하기 좋아요. 그리고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블랙진도 이런 느낌으로 상의를 매치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바지는 제가 리폼을 한 거니까 영준 씨가 자주 입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디는 영준 씨가 입기 힘들었던 트렌치 코트. 트렌치 코트는 입기 힘들잖아요. 길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던 게 숏 트렌치 코트예요. 트렌치 코트를 반 자른 듯한 느낌으로 트렌치 코트의 맛도 느낄 수 있으면서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영준 씨가 트렌치 코트 스타일링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럼 영준 씨 한번 나와보실게요. 기장감이 긴 건 도전하고 못하고 계셨다가 짧은 트렌치 코트 입어보시니까 혹시 어떠신가요? 제가 코트를 입을 수 있다는 것에 새삼 놀랐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또 숏 트렌치 코트기도 하거든요. 트렌드에도 맞으면서 체형이랑 이런 환경에도 잘 어울리는 스타일링이 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네. 상의가 살짝 오버핏으로 되어 있잖아요. 바지도 이렇게 와이드한 핏감으로 갖고 더비시즈를 통해서 조금 더 드레스업한 코디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바퀴를 굴리다 보면 소매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곡선을 통해서 소매의 기장 맞춰서 스타일링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황에 따라 서는 이런 트렌치 코트는 이 소매 부분에 이런 스트랩이 있거든요. 스트랩을 살짝 조여서 소매를 좀 매무새를 단정해 주신다면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좀 제안을 또 드릴 건데, 지금 입고 계신 이런 와이드한 슬랙스에 항공 점퍼도 한번 입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웃 한번 벗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와이드한 슬랙스에 이렇게 항공 점퍼 하나만 딱 걸쳐도 스트릿한 무드가 완성이 되거든요. 혹시 평상시에 스트릿 패션 좋아하시나요? 좋아는 했는데 입어보진 못했었어요. 너무 슬림한 바지랑 입는 것보단 이렇게 와이드한 팬츠랑 입는 게 훨씬 더 좀 범용성 넘게 스타일링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셔츠를 스타일링 할 때도 너무 핏한 셔츠는 아마 엄청 불편하실 거예요. 이건 하티스트에 나온 제품이거든요. 여기도 액션 플리츠가 돼 있어서 활동성이 편한 셔츠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셔츠보단 오버사이즈 셔츠를 매치하시면 충분히 입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 가지 스타일링을 한번 해봤잖아요. 영준 씨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첫 번째. 정장을 많이 입어본 적이 없어서 하티스트 쪽에서 해주신 정장. 2위는 깡형이 해주신 네. 캐주얼 룩. 청바지에 또 지퍼까지 제품까지 네.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근데 세 번째도 마음에 드는데요. 네. 다 마음에 드셔서. 네. 하티스트 제품 자체는 정말 이 장애인분들을 위해 신경을 좀 많이 썼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정도까지 신경을 썼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고, 하티스트에서 받은 저희 광고 금액은 전액 형편이 어려운 학생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기부할 예정이고요. 이 세 가지 스타일링은 모두 영준 씨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헤어스타일링을 변신을 드릴 건데 샵으로 가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영준 씨와 함께 지금 유글로우 샵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글로우 유리입니다. 또 영준 씨 이제 머리 스타일링을 해볼 건데, 사실 머리 커트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네네. 이 상태에서 어떤 점을 보완하면 괜찮을까요? 지금 기존에 투블럭이신 상태시고 옆에 기장감이 조금 짧게 있으세요. 그래서 투블럭 그대로 살려드리는데 옆에 라인이 너무 정갈한 느낌이 있으셔서 가볍게 해드리는 게 예쁠 것 같고, 앞머리만 살짝 올리는 정도의 기장감을 해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운동선수시니까 네. 땀에 젖고 바로 머리 감고 말려도 그래도 스타일이 살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입고 있는 이런 수트와도 좀 잘 어울리는 스타일링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둥글둥글한 쿨감보다는 좀 거친 느낌의 쿨감이라 옆에 내린 머리. 네네네. 맞아요. 촬영하면서 저에게 맞는 스타일도 찾게 되고, 하티스트 쪽에서 후원해주셔서 편하고 좋은 기능성 옷도 입게 되고, 깡형이 직접 청바지도 지퍼 옆에 달아주시고 하셔서 너무 편하게 입을 수 있었고 감사한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패션 고자가 아닌 패셔니스타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드립 프로젝트 2기 진행을 해봤고요. 여건이나 환경이 안 돼서 패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누구나 저는 옷을 입을 수 있고 그 사람에 맞게만 스타일링 한다면 스타일에 저는 힘이 있다고 믿거든요. 스타일만 잘 갖추더라도 더 좋은 기회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애드립 프로젝트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사연을 일단 잘 적으셔서 네. 자신의 강한 나오고 싶은 출연 의사를 표현하시면은 사연에 채택되셔서 강연과 이렇게 촬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 스타일을 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나 아니면 좀 가고 싶은 곳이 있나요? 아버지한테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아버님에게? 네, 아들도 이렇게 깔끔하게 입을 수 있다. 가장 가보고 싶은 데는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네요. 저희가 촬영하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이런 느낌과 진짜 필요했던 옷인 것 같은 계속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보람 찼던 그런 촬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농구선수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스포츠가 저는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장애인 농구나 경기를 좀 많이 보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상으로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